우리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다? 이제 집원이에요. 그럼 집원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어, 집원은, 집은 우리 흔히 어, 어, 집원에 일반 논이 있어요. 어, 집원에 일반 논이 있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어, 이제 집원 부여 기준. 뭐, 달리 말하면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사실은 지번은 29회 시험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34회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러면 30회, 31회, 32회, 33회, 지금 30, 31, 33, 4년 동안 시험 문제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는 제 예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99.99% .99 나올 거예요. 지번이. 나오는데, 2 9회 시험 때 정답의 결정 요소는 어디서 에 되냐면 일반 논에서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일반 논은 출제인이 문제를 낼때 그냥 수험생들 1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한 문제 맞추고 가세요 할때 나오는 게 1번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집원 부여 기준에서 정답이 될 개연성이 높아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는데 일반 논은요 굳이 내가 암기를 하려고 예를 안 써도 수업만 들어도 암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일반 논이에요 근데 지번 부여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암기를 하지 않으면 못 맞추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34회 시험에서는 집번은 반드시 나온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정답이 결정되면 아마 지번 부여 방법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이 지번 부여 방법이 과연 뭐냐라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지번이라는 것은 1필지마다 부여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를 말하거든요 그럼 가령 하나의 대표적 예를 들면 신규 등록이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신규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토지를 등록을 시킬 때 공유수면하의 토지, 즉, 바다 있잖아요. 바다 밑에 있는 토지들은 토지 등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달리 말하면, 육지만 토지 등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유수면하의 토지, 바다가 토지 등록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제방을 쌓아서 매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매립을 하면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가 되어버리죠. 육지가 되어버리면 그 토지의 소재지는 어차피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토지의, 토지의 번호를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할 거니? 라는 것이 법조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토지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강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신규 등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본번이라는 단어와 부번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지번에 관한 내용이 암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제가 수업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사안별로 이런 토지들은 이렇게 지분을 부여하고 이런 토지들은 이렇게 지분을 부여해라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하려면 용어적인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식이 일반 논이에요. 일반 론 그러면 일반 론또시문어안나오냐 나와요. 나오는데 일반 논은 자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 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번은 일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다. 뭐 이런 거. 지번은 지적소관청에서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한다. 뭐 이런 것은 단순 한기상인데 용어적으로 가져가야 될게 일반 논에서 지번의 표기 방법과 구성이에요. 그럼 지번을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이냐? 지번의 표기는 두 가지거든요. 지번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수도 있고 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요. 그걸 구성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14. 이건 아라비아 숫자로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14 이렇게 집번을 구성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14의 1 이렇게 구성하기도 하고요. 산 14의 1 이렇게 구성하기도 해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것은 산자가 붙어 있지 않고 뒤에는 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집번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할 수도 있고 산이 붙고 아라비아 숫자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구별하는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면 지적 공부 중에서 어떤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령,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 대장, 임야도, 그러면 토지대장 지족도라는 공적 장부에 나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때 그 토지의 집번은 단순히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만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토지가 지적공부 종류 중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곳에 등록이 되면 산자가 붙고 아라비아 숫자가 된다고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편물을 보내는데 있잖아요. 보내는데 주소지가 역삼동 314 이렇게 되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낼 때 아, 이 사람의 토지는 아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거야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편물을 보내는데 역삼동 1 3번지할 수도 있잖아요. 산자가 없죠. 그럼 그 토지는 아마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을 거야라는 것을 추론할 수있다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지번을 읽을 때 본번, 부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아랍자 하나만 있죠. 여기에는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고, 아래에는 본번과 뭐다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 이 지번 부여 기준을 공부할 때, 본번이란 용어와 부번이란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번과 부번을 연결해 준 선이 보이시죠? 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선을 여러분은 대부분 어떻게 읽습니까? 14-라고 읽잖아요.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고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14-1이 아니라 14의 1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 표시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라는 것까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이게 지분의 일반 돈이거든요. 그럼 일반 돈부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 우리가 출발을 한번 해보면요. 일반 돈을 좀 보시기 볼게요. 이게 지분의 일반 돈이에요. 일반 돈. 이 4번 지문은 나중에 결번과 관련해서 정리가 끝나고 나면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지분은 지적 소관층이 지분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럼 누가 부여한다는 거죠? 지적 소관청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지 t 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 t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간단히 하나의 팁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i 어, 결론은 최종적으로 암기죠. 암기. 암기인데 우리가 s t i o n is, t h 암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암기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암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 암기 사항들은 항상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을 만들어 놓고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암기가 오래 가요. 가령 1번 지문을요. 집어은 지적 소관층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집어는 지적 소관층이 부여하는 거야. 집어는 지적 소관층이 부여하는 거야. 이렇게 암기하기보다는 지번은 지적 소관층이 부여하는 건데 지적 소관층 자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틀린 거야. 이렇게 암기하면 아 지적 소관층이 부여한다는 것이 명확해져요. 그럼 틀리게 할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맞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암기하는 게 편해요. 그래 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때 어, 지번은 지적소관청의 차례대로 보여야 한다. 어, 이 지문 내가 암기했는데 그때 지적소관청을 국장으로 바꾸면 틀려지.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럼 출제는 틀리게 할 때는 그 자리에 국장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오와 x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및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어디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또이 질문을 남기할 때, 그럼 출제는 이 질문을 틀리게 할 때는 숫자 뒤에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다. 그죠? 아, 뒤에 하면 틀리고 앞에 하면 맞구나. 이렇게 하면 자, 그다음에 그러면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숫자 앞에 가령 임자를 붙인다. 이러면 뭐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문을 항상 대비되는 언어를 가져가면서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사 우리가 OX 문제 같은 걸 많이 풀잖아요. 그 풀게 되면 지금 제가 X표로 해낸 내용이 나오면 X, 본문이 나오면 O.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느렇게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번은 본본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분 사이의 표시를 연결하고 이 경우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그럼 이것을 의라고 의라고 표기한다 이라면 뭐다? x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의라고 읽는다지, 의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의라고 표기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거는 의라고 읽는 거지, 의라고 표기한다라고 되어 버리면 14의 1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지는 않잖아요. 표기는 이렇게 하고요. 읽을 때는 뭐다 의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표기한다면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분을 구성시킬 때 이런 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 거좀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분 부여 기준을 보는 거예요. 아, 결번은요. 이제 결번은 나중에 이 아래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결과는 나중에 좀 정리를 하셔도 돼요. 결과는 자 그래서 자꾸 그 아래 내용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어 제가 뭐 강의하다가 이것도 까먹고 지나버렸네요. 제 이름은 배상용입니다. 어, 뭐 소개도안 했네요. 예,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담당하고 있고. 예. 그래도 강의하는 사람 이름정도는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됐습니다. 어, 선생님. 여기는 지적법이라 되어 있지 않고 왜 공간정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지적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고요. 정식 명칭은 공간정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맞고요. 그 법률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종류의 법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류의 법의 내용 중에서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만 추출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 표현이 맞아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 이게 맞는데, 근데 우리는 편의상 줄여서 뭐라고 읽는다? 지적법 이렇게 읽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토지이동이라고 메뉴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토지이동.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표현을 지번은 우... 이 표현을... 야, 너 내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북동에서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어는 항상 북서에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요.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쓰느냐면 이 표현을 줄여서 뭐라고 쓰느냐면 어, 북서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북서쪽에서 기본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시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다? 시작한다. 그래서 시험 칠때 아, 어디서 어디 시작한다 이렇게 암기하기보다는 북서쪽에서 시작한다 그걸 줄여서 북서기본법이라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북서기본법을 제때 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북서 기본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면 암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즉북서 기본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지역은 종로구 묘동입니다. 묘동. 묘동인데 우리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마다 지번을 부여하거든요. 그럼 그 지번 부여 지역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동과 리입니다. 동과 리. 그러면, 묘동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음 조금 더음 단어를 좀 쓰면, 어 무슨 동에 살아요? 에? 문정동. 그럼 문정동이라고 쓸게요, 이름을. 묘동하면, 주관에도 묘동 하면, 주간에도 묘동하니까, 몇 자가 발음이 좀 어렵더라는 거예게 문정동을 할게요 문정동이 하나의 지분 부여 지역이에요. 그 문정동에는 수천 필지의 토지가 있을 건데 그 수천 필지의 토지를 제가 다 지분을 부여할 수는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정동에 20 필지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지번이몇 개가 필요할 거냐면 20개가 필요하거든요. 한 필지 의 지분이 하나니까 그럼 20개의 지분을 제가 한번 부여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적을 때 있잖아요 횡으로 적을 때는 서에서 뭐로 동으로 적는 게 순서예요 서에서 뭐다 동으로 동에서 서로 아라비아 숫자 적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그 다음 횡으로 가지 않고 종으로 적을 때는 북에서 어디로 남으로 적죠 그죠 그러면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죠? 그다음 16 그다음 17 18 19 20 이렇게 이제 20필지의 지번을 제가 부여해 봤습니다. 자, 그럼 방위각을 따진다면 여기가 어디가 된다? 북쪽이 되고요. 여기가 남쪽일 거고요. 여기가 서쪽이고요. 여기가 동쪽이 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일 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 방위각을 읽을 때는요, 항상 북하고 뭐다 남을 항상 먼저 읽습니다. 방위각을 읽을 때는, 그러면 이쪽은 어디다라고 읽어야 돼요. 북서쪽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여기를 읽을 때는 서남쪽이라고 읽지 않고요, 뭐다 남서쪽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럼 여기 읽을 때는요. 북동쪽 이렇게 읽어야 되고 여기는 요 남동쪽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어, 아라비아자로 지번을 제가 임의로 2을필지를 적어보니까 1번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까? 북서쪽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 안에서 최초 지번 1번은 항상 어디에 있다? 북서쪽에 있고 마지막 지번은 항상 어디에서 끝난다? 남동쪽 책 끝단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비교한다면 이 문정동 여기가 문정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문정동 지역의 최종 집번 문정동 지역의 최종 집번은 뭐다? 20번지가 최종 집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번은 북서쪽에서 기본에서 최종 집번은 어디로 끝난다? 남동쪽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과거 우리나라는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하기 전에 한자로 부여했거든요 한자 한자로 부여할 때는 한자는 여기서부터 1분이 시작돼요 한자는 또 세로로 졌거든요 사륙이 적잖아요. 그렇게 적어 나가다 보면 북동에서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끝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라비아 쪽으로 적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에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남동쪽.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는 북서 기본법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북서쪽에서 기본한다. 이렇게 하면 남동쪽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북동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X, 북서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O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번 부여 기준 중에서 어, 첫 번째가 사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거든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란 용어부터 일단 정리하셔야 되는데 뭐 기존에 우리가 입문 과정을 어느 정도 듣고 오신 분들은 아마 용어에 관한 개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드릴 수는 필요가 없지만 또 처음으로 입문 과정을 듣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빠르게 기본적인 내용은좀 정리하고 가도록 해볼게요. 어, 신규 등록이란 것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공유 수면을 새롭게 매립하면 없던 토지가 만들어지니까 집번을 새롭게 부여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등록 전환은,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산이잖아요, 산. 이게 여러분의 토지예요. 그러면, 이게 산이면, 이 여러분의 토지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을 거냐면,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실제 나의 상황이다라고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고 암기견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산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산에 그 산에 나는 이 산을 여기 다이너마트 다이너마이트 뽕뽕뽕뽕뽕심어 가지고 이 산을 폭파시킵니다. 폭파시켜 갖고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났다면 이 토지의 형질을요. 주거용 또는 사무실에 건축물을 짓게 하는 형질을 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산을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딱 보니까 집이 그림 같은 집이 탁 지어지는 전원주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토지는 과거에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용도를 바꿔 버리면 여러분의 토지는 여기에 계속 등록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제 산이 아니니까 안되고 여러분의 토지는 어디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 토지대장 어디로? 지적도로 여러분의 토지가 옮겨 등록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옮겨 등록이 되고 나면 기존 임야대장 임야도는 폐쇄가 되어 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어디로? 토지대장으로 뭐가 되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의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었던 여러분의 토지의 지번은 만약에 산십사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산십사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토지를 뭐라 한다 우리는 결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산십사는 없어지고 그럼 산이 안 붙은 지번으로 새롭게 부여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이때 이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 거니? 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둘다 원칙이, 원칙이 등록 전환과 뭐는 신규 등록은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좀더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여 기가 1 번지 고요, 음. 자여 기가 19 번지 다라고 하고, 자 이렇게 토 지가 있 다라고 가정 을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지가 뭐 34번지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가 경계선을 나눠 놨죠. 위쪽은 산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며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고요. 아래는 산자가 없으니까 어디에다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리고 이 문정동 이거 문정동입니다. 문정동 이렇게요. 그럼 문정동에는 임야대장등록지도 있고 토지대장등록지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문정동의 최종지번은요, 제가 255번지가 최종지번이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1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있다? 255번지가 최종지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신규 등록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문정동 주변 지역이 다 바다예요, 바다. 다 바다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재방을 쌓아가지고요, 이 토지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 이렇게 매립을 해요. 그럼 매립을 하면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집원을 부여해 줘야 될 거거든요.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집원을 부여할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255번지로 끝났으니까, 256번지로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지가 옆에 있으니까, 19의... 1.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은, 법은 이걸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한번 보세요. 어, 집원의 대전제를 설명드릴게요. 집원의 대전제는 뭐냐면, 법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집원을 어차피 새롭게 부여해야 된다면,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건데, 법을 만들었을 건데, 그 기본적인 대전제는 본번하고 부번으로 구성되는 것도 있고, 본번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성이 좋은 거, 직관성이 좋은 거 봤을 때뭐 하다? 어, 이게 깔끔하게 보기가 좋다. 그거는 본번만으로 된게 깔끔하고 보기가 좋아요. 본번과 부번이 보기가 좋아요. 이거는 두 말할 필요 없이 본번만이죠. 자, 그런데 이 지번이라는 애가 가지는 기능이 순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지번이 가지는 순수 기능은 지번을 보고 그 토지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 거다라는 위치의 특정성도 있어요. 그러면 시인성 하나. 토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하나.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대부분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데 이두 가지 중에서 더 우열 관계로 따진다면, 시인성도 중요하지만 그 토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특정할 수 있는 기능이 1순위에요. 그러면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특정도 할수 있고 보기도 좋다면 가장 베스트, 근데 보기는 좋은데 특정이 안 된다면 두 번째 베스트,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지번은 첫 번째는 특정성이에요. 근데 특정성도 좋고 보기도 좋다면 더 좋고요. 근데 이 경우는 256으로 이 지번을 부여해 버리면 어, 문정동의 255번지가 여기서 끝났는데 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256번지예요. 그러면 최종 지번이 255번지인데 256번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정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19번지 옆에 있으니까 19의 1로 해버리면 아 19번지 근처에 19의 1이 있겠구나라고 알수 있죠. 그래서 시인성은 떨어지지만 시각적으로 시인성, 직관성은 떨어지지만 실제 1순위가 뭐랬어요? 공시의 효율성과 토지가 어디에 위치한 특정한 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인접 토지 본번에 뭐다? 부번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규 등록은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럼 등록전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한번 봐 드릴게요. 자, 이 토지가 지금 34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토지대항 등록지가 여기가 만약에 29번지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34번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폭파시켜갖고 토지 대장지로 옮겨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원래 임야 대장지에 있었죠. 근데 토지 대장지로 와버리면 34번지는 쓸 수가 없죠. 그럼 집원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56으로 할 거냐, 29의 1로 할 거냐. 이건 누가 봐도 29의 1로 하는 게 맞죠.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이 인접토지 본번에 뭐로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아,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거구나. 그럼 나하고 이제 판단이 되었다면 이제 보는 거예요.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본번에 뭐다? 부번. 그러면 줄여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자? 등, 신, 봄, 부. 이렇게 해서 줄여서 암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지문을, 자, 잠시만요. 오늘 첫 수업이니까, 다음 주 수업부터는 이제 이런 소리 안할 거예요. 어,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암기를 어떻게 오랫동안 할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마음이 많이 급해요. 우리 시험은 10월 달이거든요. 오늘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요, 10월 달에 시험 칠 내용까지 다 한꺼번에 다 해준다고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할때 정확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다음순한테 이 내용이 나와도 우리는 빨리빨리 캐칭해서 자꾸 덧칠을 해면서 암기가 수월한데 근데 이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은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이라는 단어를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암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암기라 하면 순간 암기할 때는 암기가 잘 돼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빨리 암기하는 것은 오늘 수업 마치고 등신 본부 등신 본부 등신 본부 등신 본부 이렇게 암기하는 게 빠른데 결과적으로 10월을 달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암기하는 것은 절대로 빠른 게 아니에요. 까먹고 또 암기하고 까먹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계속 시간을 낭비할 시간에 저라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랬잖아요. 천천히 아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화는 최종 본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본번으로 부여하면 보기는 깔끔할지는 몰라도 공시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이렇게 부여해야지만 이게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관조적으로 천천히 한번 생각하고난 다음에. 그렇지. 그래서 본본의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천천히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내용을 쌓아 나가는 것이 느린 듯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이해되는 과정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자꾸 결론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암기가 원활하게 잘안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암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개월 후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10월 달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논점을 알고 가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즉, 지적법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어차피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논리를 가지고 암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럼 단순히 암기해야 될 것은 제가 이런 방법으로 단순히 암기하는 게 편합니다라고 제 노하우를 여러분께 녹여드릴 거고 그리고 논리를 알고 암기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 논리까지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는 그 내용까지 같이 녹여서 결과를 가져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꼭 명심하십시오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공부는 천천히 서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천천히 생각하면서 공부를 자꾸 녹혀들어가세요. 자, 그럼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유를 알았다면 예외도 보여요. 자, 원칙은 그런데 예외는요. 최종 집원 토지에 인접한 경우와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 이 리언 지문은 시험 문제 잘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리언은 일단 가져갈 필요는 없고, 그러면 기역과 디귿 지문을 가져가는데 이쪽으로 잠시 한번 볼래요. 자, 만일의 경우에 이런 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필이면 신규 등록해야 될 토지가 하필이면 여기가 공유수면화의 토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토지에 제방을 제가 쌓아볼게요. 제방을 쌓아가지고 이 토지를 매립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최종 집원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한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나머지 부분이겠다. 그죠? 근데 하필이면, 최종 집원에 하필이면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 경우에 또 경우의 수를 만들어보면 두개 중에 하나거든요. 256으로 하든지 아니면 255에 1로 하든지 두개 중에 하나잖아요. 결론은. 그럼 이 경우는 보기에 깔끔한 건 일단 공시의 효율성이 첫 번째라고 했죠. 토지가 특정돼야 된다. 그럼 이때는 255에 1로 적어도 토지를 특정하기 수월하고 256으로 적어도 옆에 바로 있으니까 토지를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럼 두 가지는 토지를 다 특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만족되었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은 직관성이 우수한 거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본본과 부분보다는 뭐다? 본본만으로 된 것이 더 직관성이 높잖아요. 깔끔하고 그렇다면 둘다 공시의 효율성이 있다면 그때는 뭐로 가자 깔끔한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법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 집번에 뭐가 되어 있다면 인접되어 있다면 이때는 255번지가 최종 본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최종 본번이니까 그 다음 순서의 번호로 뭘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딱 이렇게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제는 대상 토지가 최종 집원 토지에 뭐가 돼 있으면 인접돼 있다면 그때는 최종 뭐다 본번 다음 순번 순번이라는 것은 다음 순서의 번호로 이 말을 줄여서 순번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번이라는 표현은 지번의 구성이 아니에요. 본번과 부번이 지번의 구성이고 순번이라는 표현은 순서의 번호로를 줄여서 순번이라는 겁니다. 그럼 최종 본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뭘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리고 자 대상 토지가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야 돼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한 필지가 아니고요. 수천 필지인 거야 공유 수면 을레벨될 관계. 수천 필지라면 그때는 인접 토지 본번의 부분으로 계속 부여하기보다는 최종 본번 다음 순으로 본번으로 부여해도 수천 필지라면 특정하기도 편하잖아요, 그죠? 깔끔하고 그래서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니은 지문을 암기 안 하셔도 좋아요.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알 필요는 없고, 통상 기업과 디귿만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번을 암기할 때 있잖아요. 최종 본번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는 항상 본번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번을 암기할 때, 자이쪽을 한번 볼래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여기에는 최종 9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 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을 만들 때 최종 본번 나왔는데 뒤에 만약에 9번 나오면 그건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 상관없이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본번 나면 뒤에는 항상 본번. 최종 9번 나오면 뒤에는 항상 9번. 이 구조는 꼭 지켜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걸 남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최종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라면 어떻게 부여하냐? 최종 본번까지만 남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최종 본번까지만 남겨도 뒤에는 뭐가 나올 거니까 본번이 나올 거니까. 그럼 이 지문을 뭔지는 모르지만 이 지문을 남기할 때도 최종 부번까지만 남겨도 돼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올 거니까 부번이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면서, 그럼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본 부여 방식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분할이거든요, 분할. 이제 분할. 그럼 분할의 개념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분할은 1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할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 토지가 27번지예요. 문정동 27번지인데 일단 문정동에는요. 전부 다 본번만으로 다부여되어 있다라고 일단 우리는 생각하자고요. 부번으로 부여되어 있는 지번이 없다라고 가정하여서 그럼 이제 27번지 이렇게 되는데 이 토지를 두 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만약 세 필지로 분할한다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럼 제가 세 필지로 분할된 모습을 여기 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분할했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이 몇 개가 필요해요? 세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세 개의 지번은 일단 북서기본법의 원칙에 의해서 횡으로 갈 때는 서에서 뭐로 동으로 지번을 부여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27번지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부여해주면 돼요. 27, 이렇게요. 27. 근데, 지금 문정동을 보세요. 최종본번이 255번지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28번지도 이 안에 있겠죠? 29번지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255번지로 끝났으니까, 256, 257 이렇게 부여하면, 토지가 특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27번지가 이쯤에 있을 건데 이거 잘라서 2 7 256 257 하면 256 257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특징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부여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27의 1, 27의 2. 이렇게 부여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감계될 사항이라고요 그럼 27의 1번지 필지를요, 또세 필지로 분할한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세 필지로 분할을 하면 제가 좀크게 적을게요. 이렇게 넓게 이제 분할을 하면 한 필지는 기존에 있던 집은 그대로 부여한다고 했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은 부여하면 27의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두 필지가 남죠.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두 필지의 지분은 어떻게 부여할 거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도 여기에 27의 2를 해야 돼요? 3을 해야 돼요? 3을 해야 되죠. 왜? 2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3, 27의 4, 이렇게 되는 게 맞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3을 부여한 이유가 기존 27번지 본번에 의 2라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의 3을 부여했다는 것은 이해가시죠? 그럼 이걸 서술형 지문으로 바꿔버리면 27번지 본번에 의의가 의의가 최종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가 있으므로 의의 다음으로 뭘 부여했다 의의 3을 부여한 거죠. 그러면 최종 부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뭘 부여했다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럼 여기서 집중.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출제인이 제시를 해주고 27의 1번째 필지를 새 필지로 분할했을 때는 어떻게 지번이 부여될 겁니까?라고 출제인이 물어보면, 이거는 사실 지번에 관한 법지식이 전무해도 없어도 대충 감으로도 뭐한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출제위원은 절대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아니에요. 그럼 출제위원는 어떻게 내어야 수험생들이 문제를 못풀 거냐 이렇게 낸다는 거죠. 분할은 1필지는 어떻게 부여하고 분할 전 지분, 지번, 기존 지분을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지문을 내었을 때와 저렇 이렇게 사례를 했을 때 내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시험지문상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시험 문제 풀때 편할까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부여할 거니 이렇게 내는 게 시험 문제가 편할까요? 이게 훨씬 편죠. 그러니까 이걸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면서 어, 당연한 건데 여기서 끝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는 과정에서 끝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서 이해는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안 풀려요. 그 말은 뭐냐? 암기는 이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암기하면 암기가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천천히 관조하면서 아, 여기서 이게 의의가 최종 부분이니까 당연히 의의가 있으니까 의삼으로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최종 부분. 의이 다음 순번으로 의산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천천히 논리를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 근데 이걸 그냥 암기하면 금방 없어지고 또 암기도 또 없어지고 그 암기 방법이 잘못됐다는 라 거. 암기 방법이 기억가시라는 거야. 어? 자 그런데 그럼 북서 기본법의 원칙에 의해서 횡으로 갈 때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맞고 종으로 갈 때는 북에서 어디로? 나무로 가는 게 맞는데, 이럴 수도 있더라는 거지. 이럴 수도. 자, 그러면 그 원리에 따른다면, 만약에, 자, 여기에 만약에 39번지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500세대가 들어있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500세대의 주소지가 다 문정동 몇 번지다? 39번지가 주소지겠죠. 우리 건물의 주소지는요, 토지의 지번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지적법에서는 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하게 들으시라고 번지라고 쓰지, 지적법에서는 지번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번지라는 표현은 이게 문정동39 지번이면 그 위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건축물은 문정동몇 번지다? 39번지거든요. 번지라고 읽을 때 번지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물의 주소지는 토지의 대지 지번을 그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주소지를 나타낼 때 통상 지번 주소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로명 주소지라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물의 주소지도 지번 주소지다라는 거. 예그근데 통상 이걸 39지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말이 좀 어색하니까 그냥 39번지라고 제가 읽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집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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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아, 내 토지는 문정동 39번지에 있구나. 나의 주소지는. 근데, 이곳을 두 필지로 나누어요. 두 필지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누었어요. 아파트는 여기에 있고. 그러면, 북서기본법의 원칙에서, 부분은없다는 가정하에서는 39, 그다음에 39의 1. 이렇게 되겠죠. 북서기본법의 원칙에서. 해 그러면 이렇게 집원을 39에 1로 부여하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처음보다 주소 다 바꿔야 되죠. 우리는 주소 바뀌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 많아져요.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보험 등급부터. 너무 많죠. 그럼 이거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은 이런 경우라면 좀 융통성을 발휘하자. 북서기본법의 원칙은 맞지만 횡으로 갈 때는 서에서 동으로 지분을 부여하는 건 맞지만 이럴 경우에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먼저 우선해서 부여해주고 그 옆에 토지를 39의 1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북서기본법의 원칙에는 좀 어긋나지만 사람들이 주소 안 바꿔도 되니까 이게 더 편하지 않느냐. 어 그러네요. 해서 건축물이 존재했을 때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물이 위치한 분할 전에 집원 이 집원을 그대로 우선해서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으로 부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느냐 신청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때 그게 키워드인데 굳이 별도의 뭘 하지 아니해도 신청을 하지. 아니 해도 소관청에서 알아서 직권으로 건축물이 취한 집원을 우선해서 부여해 준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그것도 살펴보러 가자 말이죠. 자, 분할되는 필지 중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 주거사무실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에 집원. 자, 분할 전에 집원을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그때 별도로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별도 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알아서 부여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해결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합병이거든요. 합병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14번지고요. 여기가 1 4의1번지고요 여기가 15번지 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 필지의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있다면, 이세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즉,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된 토지를 합해서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랍니다. 그럼 합병을 해버리면, 이게 지번이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세개 중에서 지번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면, 일단 우리가 뭔가 상상하지 말고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얘네들은 본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본본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단 본본과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은 일단은 좀 제끼자. 보신성 떨어지니까. 그럼 두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자 한다면 여러분은 14를 선택할 때, 15를 선택할 때 법을 만든다면? 1 4, 5, 어떤 게 빨리 생겨난 지번일까? 14가 15보다 빨리 생겨났겠죠. 그래서 빠른 지번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빠른 지번, 그래서 14번 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할 때는 선순위 지번으로 빠른 지번, 근데 빠른 지번을 선택을 하는데, 하는데 본번 또 있고, 본번과 부번 또 있다면 본번과 부번으로 구해 된건 하지 말고, 본번 중에서 빠른 지번, 그래서 합병을 보면 합병은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가장 빠른 지번으로 하되. 다만,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그때는 어디에서?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하겠다는 거예요그 말은 결국은 키워드는 가장 빠른 지번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빠른 지번. 자, 그 다음. 또 이걸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예외가 되겠다. 그죠? 자 이것도 예외. 이거 한번 볼게요. 어 여기가 14번지고요. 10, 19번지 할게요. 19번지고 이 여기가 19의 1번지입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파트 자 그러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문정동 19의 1번지에 거주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요. 이 아파트가 있을 거고 한 필지로 합쳐버리면 위에 있는 원칙에 의거에서 본다면 이 토지는 몇 번지가 되는 게 맞다. 19번지가 되는 게 맞아요. 원칙대로 가면 선순위 집번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19번지로 하는 순간 주소 다 바뀌죠. 그죠? 그렇다면 이 토지도 여러분 생각에는 19의 1번지로 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맞나요?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우리 법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토지 소유자들이 뭘 해야 한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부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경우는 신청을 안 하면 원칙대로 뭐한다 깔끔하게 19번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분할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부여해 주는데 이 경우만큼은 반드시 건축물이치한 집원으로 뭘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지만 부여해 준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분할과 합병에서는 고그 지문을 가지고 출전이 내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병정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위치한 지분을 합병의 지분을 소유자가 뭐할때 신청하는 때에는 이 말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문의 구조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분할에서는 뭐다? 신청하는 때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합병은 뭐다? 신청하는 때에는 그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합병에서 틀리게 할 때는 신청하는 때에는 이말 빠지면 틀릴 거고, 분할에서는 이 말이 들어가면 틀릴 거고, 그렇게 서로 비교해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합병은 신청하는 때나 말이 들어가야 돼. 분할은 신청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 그렇게 구별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셨죠? 네, 오셨다면, 저는 이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첫 만남이니까 또 너무 또 무리해서 나가면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건데, 마칠 건데, 어, 잠시만요. 그래도 마치, 잠시만. 우리 지적법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최종 기출을 먼저 한번 풀어보고 가볼게요. 29회 이시험 문제가 마지막 문제였거든요. 이시험 문제를 한번 보시면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은 일반 논에서 나온 거예요. 이 5번 지문이 뭐다? 어, 지번부여 방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일단 5번 지문부터 좀 볼게요. 어, 공간정보의 구축이 관련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에 다 틀린 것은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여기까지 맞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뭐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했으니까 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지번은 합병의 경우에는 해서 원칙도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번에 무엇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회를 준비할 때는 틀림없이 일반론에서 보기보다는 부여 방법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부여 하나,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본으을할 건지 부분을 할 건지 최종 본번 본본 다음 순으로 본분을 할 건지 그게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암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가능한 빨리 빨리 내용만 암결하지 말고 저 원리에 따라서 천천히 객관적으로 고찰을 좀 하고 한번 정리할 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정답을 찾아봐야 되니까 1번 볼게요. 1, 2, 3, 4번은 다 일반 논이거든요.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두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어는 숫자 어디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집어는 어디에서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주제를 보인다. 북서 기본법이니까 5. 그다음 지번은 본본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분의 표시로 뭐 한다? 연결한다. 5.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국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적 소관청이 시군구별이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별로 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럼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그래서 1, 2, 3, 4에서 만약에 지문을 틀리게 만들어요. 만약 이렇게 어 임야대장, 임야 임하대 등록하는 토지에 의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하면 뭐다? 틀리겠죠.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래도 틀리겠죠. 그죠 이거 북동에서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해도 뭐한다? 틀리겠죠. 사이에는 표시로 사이에는 이걸 의 라고 읽는다. 이렇게 나와도 틀리겠죠. 그럼 지금 제가 썼고 있는 이 지문들은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가 있거든요. 문제은행이 있어요. 출제인들이 지문을 만들 때 이렇게나면 틀리고 이렇게 하면 맞게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 안에서 대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틀린 지문까지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 논이 나왔으니까 30회 시험 때안 나왔고요. 31회 때안 나왔고, 32회 때안 나왔고, 33회 때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때는 나올 개인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29회 이전까지는요. 통상 퐁당퐁당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한해 나오면 한해안 나오고, 한해 나오면 한해안 나오고, 이렇게 퐁당퐁당 나왔거든요. 또는 2년 연속으로 나온 해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9회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강의할 때 29회 나왔으니까 30회 때는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다 예상을 했었어요. 강의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31회 때는 한번 빠졌으니까 나올 거야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의했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32회 때는 대부분 나오지, 나올 거라고 대부분 확정적으로 강의하지 않겠습니까? 기본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예상을 깨고 32회 때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 올해 작년이죠. 작년 시험에서는 이 데이터적 수치를 보면 33회 때는 무조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33회 때도 출전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4년 연속으로 안 나왔다면 과거 2 9회 이전까지는 퐁당퐁당, 경년제로 나왔던 문제가 4년 동안 안 나왔다면 여러분 시험 때는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번과 관련해서는 꼼,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번 부여 기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 경우의 원칙과 예외, 그걸 정리하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한번 고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교환 다 받으셨잖아요. 등심본부,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본본에 부번, 본본에 최종본번 다음주로 본본 최종지번에 인접,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림을 먼저 천천히 생각해 내 걸로 만들고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딱 고찰하면 안 까먹어져요. 근데 지금 첫 스타트를 에이, 귀찮어, 그냥. 뭐, 암기해버리지 뭐. 어차피 심지어 암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당장은 암기가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암기가 안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든요. 오늘 배웠던 내용 2개월 후에 배우거든요. 그렇잖아요. 2개월, 3개월 후에 배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단순 암기형은 기억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논리성을 따져야 될 것들은 논리성을 따져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암기해 두시는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이 매번 진행될 겁니다. 자,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